내가 인망을 보는 게 되게 엄마 몰래 저녁에 야한 걸 보는 나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나 스스로 들더라고. 엘피님도 23개월 증명. 근데 소니에서 내 방송을 보고 있을 일이 있을까? 예전에 인왕2를 엔딩을 보면서 한 말이 있거든? 광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절대 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인왕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절했어. 내가 진짜 웬만하면 소니라서 받고 싶었는데 나 진짜 도저히 인왕만큼은 내가 못하겠더라고. 와, 저 3월 11일 인왕2 여기서 내 끝을 봤어. 내가 여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인성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여기에서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포장이 되네?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때. 진짜 솔직히 못하겠어 진짜. 근데 원래 사람이 그게 있는 것 같아. 처음에 내가 아프리카를 알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친구가 PC방 알바하면서 자기는 아프리카 방송을 본다는 거예요. 2007년에 근데 나는 그때 아프리카가 나라 이름 있잖아, 아프리카 그 대륙 그건 줄 알고 무슨 소리지 했는데 아프리카라고 해서 인터넷 방송이 있대. 그래서 딱 들어가 보니까 완전 신세계인 거야. 데저트 이글님이랑 불량님이랑 방송을 하고 있는데 데저트 이글님이 시청자가 3,000명이 넘었어.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미친 수준이야. 탑3 안에 드는 3,000명. 그래서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인방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지금 분위기랑 많이 달랐던 게 노래 트는 거, 영화 보는 사람도 많았고 애니메이션을 24시간 돌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무법지대 그 자체. 그지? 우리가 지금은 하면은 논란될 만한 것들을 다 하고 그 순수 재미라고 해야 되나? 저럴 수가 있나 싶은 것들 많이 하고. 그래서 진짜 신세계였는데 그때는 진짜 내가 방송하게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 진짜. 그때는 내가 아프리카 방송을 보고 너무 놀랬어.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야한 거 보는 느낌인 거야. 처음에는 아프리카 보다가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왠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웠어. 좀 그 후에 한참을 안 봤어. 왠지 내가 인망을 보는 게 되게 엄마 몰래 저녁에 야한 걸 보는 나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나 스스로 들더라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인터넷 방송이 별로 없기도 했고. 아, 처음엔 왜 보나 했다고? 그게 진짜 그렇다니까? 어른들도 그럴 거야. 그 어른들이 아우 너는 뭐 그런 거 보니? 뭐 이러면서 어른들도 막상 유튜브 재밌게 보시잖아. 누구 한 명이 등산 방송 이런 거 하고 막 이러면은 진짜 또 알아? 어른들도 너도 나도 방송하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진짜 인방 생방송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채팅 치는 재미랑 유튜브를 볼 때 재밌는 건 사실상 컨텐츠? 편집이 되어야지만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것들. 엄청난 대규모 이런 거. 근데 이제 나는 좀 약간 생방송이 나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대신 생방송은 약간 정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 시청자랑 나랑 상호작용을 하고 좀 정이 들고 이래야지 좀 재미도 붙이고 그 사람의 어느 정도 바라보는 관점? 그게 좀 맞아야지 볼 수 있는 것 같아. 안 맞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마다 음? 막 이렇게 되면 안 보잖아. 아, 가치관 가치관. 뭐야. 아이고 노다맨님 고마워요. 코스프레 빡세게 했을 때 방송 보다가 어머니가 문 열고 들어오더니 아들 그런 거 보니 계속 바보 나가신 게 충격. 아니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코스프레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코스프레 방송을 좀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하면 방송이 잘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을 때 코스프레 하면서 방송하면 어떨까 해서 시작한 게 코스프레 방송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코스프레 방송이 이제 좀 늘어나더라고요. 전략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이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진짜 코스프레를 하고 싶었던 건 맞아. 디바 코스프레만큼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없었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코스프레 할 때는 전략적으로. 근데 저도 그렇게 안 보겠지만 나름대로 되게 전략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분석하는 거 좋아하고 흐름 같은 거 잘 읽으려고 노력하고. 근데 잘 되시는 분들은 다 전략적이야 솔직히 말하면. 난 옛날 그때 생각나. 2015년에 제가 종겜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몇 달 동안 좀 고생 좀 했거든요. 다른 DJ분들 영상 보면서 참고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 그때 이제 막 홍방장님처럼도 해보고 그 연구 기간이 되게 길어서 허세범이랑 DJ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야.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지 이게 진행이 잘 되는지를 모르니까 쌍배님이랑 나랑 둘이서 얘기했거든? 우리 방송 말이야 옛날에 훨씬 재밌었어 진짜. 근데 오히려 방송 규모는 커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처럼 비교를 못하니까 그게 재밌는데. 근데 그게 좀 약간 날 것의 그 느낌이 있어. 엄마 화장실에 샤워실 없는 거 진짜 에바야. 나 집 나갈래. 나가 임마.